법무부 장관님, 예. 네, 저희 취임서를 잘 봤는데요. 법무부가 영어로 뭐죠? 법무부가 영어로 뭡니까?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네, 저스티스, 그죠? 어제 쓰셨더라고요, 거기 취임사에. 그죠. 네, 어제 쓰시고 잊어버리셨는데. 저스티스, 정의하고 거짓말하고 양립이 가능합니까? 정의와 거짓말이 양립 가능합니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뭘 그걸 저한테 얘기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관님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주의가 장관님이 이끄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정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죠. 정의와 거짓말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그 자녀분의 여러 가지 그 글이나 뭐 활동이나 이런 관련돼서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자녀분이 작성한 게 논문이 아니고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본인이 학습과정이나 과제물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아니라고 강변하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목적도 스펙용이 아니고 아카이빙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서울대 법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녀분이 쓴 논문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게? 서울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논문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논문입니다. 저기 글에는 저자 소개, 뭐 초고 제출, 수정본 제출, 최종 확정일, 초록, 키워드, 참고문헌, 일반 학술 연구 논문이 갖춰야 될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저 논문의 마지막에 말미에 자녀분이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은 리뷰 페이퍼다. 근데 리뷰 페이퍼는요, 논문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학술 연구 논문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자, 서울대 도서관에서 저렇게 논문이라고 명확하게 해놨는데, 장관님은 논문이 아니고 습작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논문은 논문인데, 이게 왜 문제가 잘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그게 전 정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객관적 팩트에는 기초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IEEE라고 하는데 또 자녀분이 논문을 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연구 논문의 기본 형식, 아까 말한 기본 형식 다 동일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파란색 박스에 보면 이 논문을 인용하려면 이 사이트로를 출처를 밝혀라. 이런 안내문까지 그 들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IEEE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 전기전자공학계에서는 굉장히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입니다. 여기서 장관님 자녀분의 글을 논문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인해 준 겁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개인, 그것도 고등학생, 학생의 개인 아카이브용 리포트를 대학 도서관에서 논문을 치면 검색이 되냐. 그죠? 예. 분명히 논문의 글의 수준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높진 않아요. 말씀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고등학생이나 그뭐 그렇게 쓸수 있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명확한 논문이에요. 우리 논문의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신 건 명백하게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 근거는 예. 나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십 번 반복된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걸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질의였었습니다, 그때. 그거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계속 동일하게 이게 습작이고 과제물이고 고등학생 수준의 학습 과정에서 그렇죠. 생산된 거다. 이렇게 예. 계속 얘기하셨고. 고등학생 수준의 학습과정이라는 거는 의원님도 네, 인정하시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왜 그렇게 논문이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하시는가 보면 저도 고민이 됐어요. 왜, 이게 간단한 사실인데 왜 인정 안 하실까? 이게 논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학술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걸립니다. 그 채도익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자녀분이.
그죠? 최두익 송도 국제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두익 그 학교에 학생 징계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징계 규정에 보면 부정행위, 학문적 부정행위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그 학문적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표절과 부정행위에 대한 공모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두익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이 5월 중순에 받았는데 올해 이미 세 건의 징계 절차가 오너 카운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여기 오너 카운슬에서 절차를 밟아서 세 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 건이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관님의 자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저 옆에 보면 아이 그 트리플 이에도 윤리 표절 출판과 관련된 그 윤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저기에도 보면 단어 구절의 부적절한 재배치나 이런 거 이게 이제 패러사이즈 월스라고 해가지고 단어 자체의 그 일치도 말고 문장을 살짝 바꿔서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이것도 명백하게 표절로 한다. 그리고 이게 표절일 경우에는 사과문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미성년 고등학생이고 학위 쓴 것도 아니고 입시에 쓴 것도 아니라는 아, 점을 네.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미성년일 때요. 고등학생일 때 똑같은 IEEE에다가 포스터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자로 인정받고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너무 법을 다루시니까 잘 알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미성년 논문 그 문제, 부정 문제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인정하실 부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라겠죠. 장관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장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필이나 표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자녀분과 관련된 편법이나 이런 의혹들이 막 지금 언론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당사자는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잘못된 자녀 사랑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비교육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어제 취임사에 법무부가 나갈 분양에 정의와 상식의 법치주의 이걸 제시하셨습니다. 법무부 최고 우리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논문이 명확한 논문인데 논문이 아니고 계속 습작이다. 아카이빙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다른 걸 얘기한 거라고 제가 청문회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과하시는 게 앞으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 일하시는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법무행정을 끌고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그 청문회에서 얘기한 그것과 저거는 다른 것이고요. 그때 ABC 저널에 대해서 얘기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었습니다. 이게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IEEE 빼놓고는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자녀분이 쓴 논문들이 다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된 거 아시죠? 아시안 저널, 아시안 퍼시픽 저널, ABC에, 이거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글들이 실렸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것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인사청문회 그 논문하고 같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시려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잘못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문들이 다 붙이니까 논문이 없다. 그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 그대로입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법이 편안하게, 저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잘 실천하셔야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잘 알겠습니다. 잘 이끌어 나가시죠.